예. 자, 이번 시간에는 제일 앞쪽 교재 앞입니다. 16쪽입니다. 16페이지. 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 체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제 회계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지금 회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회계 원리는 한데, 회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목적은 유용한 정보 제공이잖아. 그죠? 누구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예, 정보 이용자라는 거는 내부 정보 이용자와 외부가 있죠. 그죠? 내부는 말하면은 경영자. 외부 하면은 뭐 투자자라든가 주죠. 어떤 거 채권자라든가 종업원이라든가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그죠? 외부에 뭐 관심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겠죠. 우리가 정보 이용자를 하는 거는 현재 이용자도 해당되고 잠재적 이용자, 즉 말해서 미래 이용자, 미래 투자할 사람. 그럼 모든 국민이 다 해당되죠. 지금 현재는 아무 관심이 없지만은 앞으로 그죠? 뭐 우리 회사 주식을 살 사람. 그 사람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모든 국민들이 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정보 이용자가 되는 겁니다. 이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왜? 투자할 때, 그죠? 합리적인 투자에서는 결정할 수 있도록. 그 합리적이라 하는 거는 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나는 쪽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그분들한테 유용한, 쓸모 있는 정보 제공하는 게 회계의 목적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유용한, 그랬잖아요. 이게 뭐죠? 유용성이죠, 그죠? 유용성. 쓸모 있다, 이 말이죠. 유용성. 요,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잠깐 19쪽을 한번 보세요. 예, 그거 보면 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유용성, 유용한 정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목적에 적합해야 된다. 또 표현이 충실해야 된다. 이 말은 뭐죠?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과 이게 두 가지다 그죠? 목적 적합해야 되고 그죠? 표현의 충실성 그랬죠? 충실한 표현. 즉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하나는 그 투자하는 사람의 그 목적에 적합해야 되고 우리 재무 정보가 또 충실한 표현이 돼야 된다. 요거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거짓 정직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두가지고 여기에서 목적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요세 가지 또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충실한 표현이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 세 가지 요건이 있다고. 요게 거기 그림이 다 나와 있죠, 그죠? 보면 첫째 뭡니까?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중요성. 돼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충실한 표현되기 위해서는 또 완전성, 중립성, 무오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목적 적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익을 예측 가능해야 된다. 또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런 정보는 또 중요한 정보라 된다. 이런 뜻이고 충실한 표현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그죠? 예, 진실한 정보. 그걸 위해서는 모든 정보를 완전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다섯 개면 다섯 개를 다 완전히 다 공개해라 이거죠. 한 개를 누락하지 마라 이겁니다. 다 전부 적용하고 중립성, 객관성을 지켜야 된다. 투자자 또는 그 회사 측 입장에 대해서도 안 되고 투자자 입장에 기울이지면 안 되겠죠, 그죠? 중립성을 유지해야 되고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당연하죠, 그죠? 요걸 지켜야 된다. 요 목적 적합성과 우리가 충실한 표현을 뭘 하느냐, 요거 두 개를 우리가 근본적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근본적 질적 특성. 가장 핵심이죠, 그죠? 예. 요걸 이제 보충하죠.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그거 보면은 보호관계가 네 가지 나오잖아. 그죠? 네 가지.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이해 가능성 나오죠. 그죠? 네, 첫째, 비교, 검정, 즉시, 이해. 외울 때는 요리하세요. 비교, 검정, 즉시. 제가 뭐 암기는 뭐 많이 하라 말잘잘안 하죠. 그죠? 그런데 이해주를 하셔야 되는데, 요걸 좀 필요한 걸좀 암기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음 중 보강적 특성이 아닌 거 찾아봐라. 이런 시험에 나오거든요. 비교, 검정, 즉시 이해. 요 정도로 이해하세요. 비교하여 검증하고 즉시 이해한다. 알겠죠?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즉시성, 이해 가능성. 뜻은 정보는 비교 가능해야 된다. 다른 정보하고 비교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고. 검증 가능, 검증. 우리 검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어떤 말하면은 그 사실에 기인해서, 그죠? 어떤 말하면은 뭐 취득 원가 이런 거 얼마인지 검증 가능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적시성 시기적절해야 되겠죠. 딱뭐 시기 기차 떠나고 나서 손은 돼 소용없잖아. 그죠? 필요할 때 적시 제공해야 되고, 정보가 어떤 암으로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고유 특성이라 합니다. 정보 이용자 입장이죠. 정보 이용자가 이해 가능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보강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근본 특성 두 가지다. 그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여기 하부 속성 요거 있죠. 결국은 이게 전부 다 뭐다? 근본 특성이 다 들어가죠. 그죠? 예. 요거는 뭐죠?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알겠죠? 그 다음, 그 아래 보면은 포괄적 제약 요건이다. 그죠? 여기 뭐냐? 바로, 그게 뭐죠? 원가. 우리가 지금 원가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원가. 이 뭐냐 하면은, 이게, 원래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죠? 투자 비용 있잖아. 비용 투자하는데 그 비용보다 효익이 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이거 우리 경제성을 이야기하죠. 내가 100을 투자했으면 뭐 120을 버려야 되지. 100은 투자하고 90은 버리면 안 되잖아. 손해만 그죠? 그렇죠? 그게 비용보다 원 효과, 수익이 커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익이. 예. 이걸 우리가 요걸 중시해서 원가 이상해야 된다. 요런 의미에서 원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과거의 기업의 기준에서는 요래 표현했습니다. 요렇게. 이래 표현했는데 지금은 요래 표현한다는 그런 모든 포괄적 요인은 원가 이상이어야 된다. 효익이, 그 수익이, 원가, 여기 원가잖아. 그죠? 원가 이상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죠? 아, 포괄적 요인은 원가다. 결국 남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정보의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뭐, 목적에 적합하거나, 그죠? 충실한 표현이거나, 뭐, 비교 가능하거나, 한만 하더라도 남아야 되잖아.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최종 목적이. 합격이잖아, 그죠? 합격. 여러분이 지금 주택 가서 공부하고 있잖아, 그죠? 결국은 뭐죠? 과정이 어떻든 합격이 중요하잖아, 그죠? 최종 목적은 합격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건 철저히 뭐죠? 수익이잖아, 수익. 그죠? 수익. 알겠죠? 수익이 목적이다. 이건 수익이잖아, 수익. 포괄적 요인은 결국은 수익이다. 남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예, 이게 합격. 우리 이것도 그죠? 우리 목표는 합격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공부하시는 분은 모두 합격하시겠죠? 그죠? 예, 또 합격하셔야 되고, 예, 시작하셨으니까. 자, 이겁니다. 요게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특성이고, 이제 두 번째, 요걸 이해하시겠죠? 그죠? 정보 그랬잖아. 그죠? 정보 했는데. 자, 요 정보는 정보. 두 번째 정보라고 해요. 정보라는 이 정보라는 거는 회계상 정보입니다. 즉 모든 정보는 아니다, 그죠? 알겠죠?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회계상 정보, 즉 말해서
숫자로 나타내는 회계상 정보지 질적 정보는 아니죠. 그죠? 그 회사의 뭐 노하우라든가 그 회사의 어떤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그죠?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질적 정보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회계상 정보다. 즉 회계상 정보다 보니까 정보의 요 정보가 바로 뭐냐? 그죠? 바로 재무제표잖아. 그죠? 재무제표, 정말에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이거 바로 재무제표다. 그죠? 손익계산서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죠. 뭐 재무제표에 여기에 말하면 요소. 요소라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소다. 그죠? 요런 요소에 대한 정보죠. 자, 그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그죠?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이런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인데, 요걸 우리가 나타낼 때는 항상 뭐다? 원칙이 뭐죠? 취득 원가잖아. 그죠? 역사적 원가를 하죠. 지동을 표시하고, 그죠? 두 번째 또 뭐가 있더라? 현행원가 있죠? 요건 결국 시가 의미죠. 시가, 현행원가. 우리 원칙이 뭐다? 뭐, 원칙이라 표현 잘 안 합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득원가를 중심으로 하고, 시가 같은 거 대표가 뭐가 있더라? 주식 같은 거. 그죠? 시가. 또 저가도 있죠? 재고자산. 예. 여기 요소다.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요 작성은 뭐 원칙이 뭐다? 그죠? 발생기준. 그런데 현금흐름표도 뭐가 있다? 현금기준이 있더라. 그죠? 발생기준과 현금기준이 있다. 예. 그 다음에 요거 예, 우리가 세 번째 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준이 있다. 그죠? 기준 여기 뭐죠?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있죠? 국제회계기준이 있죠? 있고 또 뭐가 있다? 기업회계기준이 있죠? 그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원화 되어 있죠. 이원화. 예.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알겠죠? 국제의 기준도 있고 뭐도 있다? 기업의 기준도 있다 이겁니다. 국제의 기준은 상장법인. 기업의 기준은 비상장이잖아. 이렇게 그죠? 물론 비상장도 요거 할 수 있죠. 해도 됩니다. 그 상장법인은 국제의 기준이 원칙이고 비상장은 기업의 기준이다. 우리 아파트에 가면은 장부 있죠. 장부는 모두 우리 아파트는 비상장이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우리 그렇다고 보면 기업의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시험은 모든 시험은 이걸 한다고 하죠. 국제의 기준. 그래서 하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우리가 하는 거는 재무상태라 부르지만 아파트에 가면은 여러분들 뭐라 하죠? 대차대조표를 합니다. 알겠죠? 우리는 지금 시험에는 재무상태표를 하지만 아파트에 가면은 뭐라 한다? 대차 대조표로 부릅니다. 장부 부를 때, 예, 그 차이점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요게 원칙이잖아. 그죠? 작성 기준 또는 작성 원칙. 원칙은 여기에서 작성해야 되겠죠. 그 원칙에서 뭐가 있다? 그렇죠. 예외가 있잖아. 예외. 요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예외. 요게 뭐냐? 회계 관습입니다. 회계 관습. 회계 관습으로 인정되는 거. 요거는 우리가 오랫동안 법으로 규정은 안 돼 있지만은 관례나 관습으로 해 오던 것도 인정해 주겠다 이겁니다. 그 회계 관습으로 인정되는 게 뭐가 있느냐? 첫째, 바로 뭐죠? 예, 우리가 보수주의가 있다. 보수주의죠. 보수주의.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보수주의가 있고 두 번째는 중요성. 중요성이 있다. 알겠죠? 예. 그리고 기업에 말하면은, 어떤 기업에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해오던 것. 예. 기업의 관행. 이런 거, 예, 중시해 준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 보수주의와 중요성과 관행이죠. 보수주의는 뭐죠? 그렇죠. 이익을 적게 계산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 물론 우리가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에
내가 요걸 선택해야 되고 요걸 선택해야 된다고. 요런 경우에 하나죠. 그죠? 요런 경우에 우리 회사에서는 보수적으로, 즉 이익이 적게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죠. 요게 관례, 관습을 인정된다. 이 보수주의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가 있는데 예가 많습니다. 이 예가 예를 들어서 무슨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할 때 예를 했을 때 보수주의를 하는 거는 요걸 기준해서 찾아봐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게 나와서 다음 예 중에서 보수주의 회계 처리가 아닌 거 이게 나오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익이 적은 쪽 찾아야 되잖아. 증여법이 보수주의인지 증여법이 보수주의인지 물가가 상승할 때 이익이 적은 쪽이 바로 뭐다? 보수주의다.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예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는 일부만 나와 있죠. 그것도 많은데 전부 다 하면은 많습니다. 이걸 다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산할 때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 왔잖아, 그죠? 기본 개념이 보수에 나오면 아 이익이 적은 쪽이다, 요걸 이해하셔야 돼요. 알겠죠? 비교했을 때 이익이 적게 나오는 쪽, 그게 보수주의다. 알겠죠? 중요성 하는 거죠. 중요성 하면 이게 이제 말하면은 질적 중요성이 있고 양적이 있죠. 우리 회계에서 주로 막 이걸 많이 말해요. 이게 금액이 크다 적다, 예. 금액이 크다 적다, 예. 보통 보면은 양적 중요성이죠. 그죠? 금액이 크다 적다 이런 거. 그 질적 중요성 하는 거는 계정 과목의 중요성이죠. 금액이 크든 적든 이 계정은 중요하기 때문에 나타내 줘라. 알겠죠? 그게 질적 중요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업종별 관행도 중시해 준다. 은행 같은 데는 현금화 취급하잖아. 그죠? 은행이 뭐 외상, 외금 하는 거 없죠. 그래서 은행은 뭐 현금 기준 처리한다. 이런 게 업종별 관행 인증해 준다. 이런 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런 기본적인 정보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회계 감사가 있죠. 그죠? 회계 감사. 또 요 부분도 사실 책이 한 권입니다. 한 권. 책이 한 권인데 이거 공부 다 하려고 하면 또 이거만 해도 또 몇 달 걸리죠. 그죠? 책 교재 한 권이니까 회계 감사 부분인데 요 회계 감사에서 우리 하나 아셔야 되니까 감사 의견. 감사라고 하는 의견인데 의견 표명이 크게 네 가지다. 알겠죠? 잘 됐다. 그거는 우리가 적정 의견을 합니다. 적정 의견. 적정 의견. 약간 잘못됐다. 한정 의견. 한정. 알겠다. 한정. 요거 반대말. 많이 잘못됐다. 아니 불자. 부적정 의견. 감사를 하러 갔는데 피감사인도 안 나타나고 감사 자료도 없더라. 그럼 감사를 할 수 없다. 그죠? 그럼 뭐죠? 의견 거절을 합니다. 이 의견 거절 표명해버리면 바로 세무조사 들어갑니다. 알겠죠? 이거는 바로 세무조사입니다. 대상입니다. 예. 그 적정 의견, 한정 의견, 부정 의견, 의견 거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감사에 뭐 제안을 받았다. 요런 말이 나오면은 이건 의견 거절입니다. 알겠죠? 자, 보세요. 요거는 잘 됐다. 그죠? 잘 된 거고, 요거는 뭐 100점 만점에 뭐 80점, 90점이죠. 약간 잘못됐다. 이건 많이 잘못된 거죠. 한 50점 미 과락. 응? 쉽게 말하면 과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죠? 요런 게 의견 있다. 알겠죠? 자, 이런 이제 말하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죠? 회계 유용한 유용성에 대해서 알아봤고 뭐 그죠? 예, 말하면은 저기 보시면 근본적 특성하고 보완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정보를 이런 게 있다. 회계상 정보인데 요 정보라는 거는 회계상 정보다. 그죠? 그 이런 걸 우리가 그죠? 예. 나타냈잖아. 그죠? 이거 우리가 개념 체계라는 겁니다. 개념 체계. 이게 이제 재무 정보죠. 재무 정보라는 게 바로 재무 회계 원리를 말합니다. 재무 회계 예, 개념 체계다. 요거 개념 체계를 한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고? 목적. 목적이라는 것은 바로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도움을 주고자 하죠. 여기 이제 우리 국제기준은 뭐 요말 표현은 뭐 도움 준다. 어떤 도움 준다. 누구에게? 네 사람에게. 첫째, 법을 제정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제정자. 재무회계를, 그죠?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죠? 제정자. 우리나라는 뭐 회계기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 작성자. 이 작성자는 경영자죠. 기업 경영자, 재무제표 작성자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이 바로 말하면은 기업의 경영자가 주인에게 보고하는 서식이잖아. 그죠? 경영자, 위탁 경영자가 주인, 주주총회에다가 보고하는 서식. 그게 재무제표입니다.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 이용자는 바로 이 사람. 내부 정부 이용자와 외부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 뭐가 있다? 감사인에게 제공한다. 알겠죠? 요게 바로 재무의 개념 체계다. 이 재무의 개념 체계와 국제 기준 내용이 같아야 되잖아. 그죠? 이게 같아야 되죠. 내용이. 서로 내용이 틀리면 안 되겠죠. 그죠? 만약에 틀리더라, 틀리면 뭐 우선한다? 법이 우선할까요? 이게 우선할까요? 요게 만약 개념 체계 내용과 법이 틀리더라, 그럼 어느 게 우선한다? 예, 법이 우선해야 되겠죠. 그죠? 알겠죠? 이게 모든 시험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 공인회사 시험에 다 나왔던 요거죠. 이게 상충할 때 이게 우선한다. 알겠죠? 요게 개념 체계.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이제 말하면 우리가 회계에서 순수한 이론 문제라면 여기서 나와요. 자, 우리 정리해 드리면은 보세요. 이론 문제,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죠? 이론 문제라 하는 거는, 예, 요거는 말하면 순수한 이론 문제고, 계산 문제를 이론한 거잖아. 그죠? 그 이거는 계산 문제를 풀면 이거 알 수가 있죠. 요걸 이론화 한 건가? 순수한 이론은 요거면 요거, 요거. 여기서 보통 어떨 때는 뭐 두 문제, 많을 때는 또 뭐 세 문제, 네 문제가 나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걸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고, 좀 정리하시고, 요 부분은 어차피 계산 문제 풀면서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이론 공식 같은 거, 쉽게 말해, 이론을 갖다가 알아야 이걸 풀 수 있잖아. 요걸 풀면서 한 번 더 또 정리하는 거고, 요걸 우리 쭉 해오던 거고, 요 부분은 별도로 하는 거고, 또 요 이론 문제는 제가 나중에 마무리 정리해 드릴 때, 또 문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한 60문제 정도를 만들어 드리면, 그거 답만 달달 외워가세요. 우리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보면은 막 답만 외우지. 그 전부 이해하나잖아. 우리 그죠? 답만 외우죠. 그런 식으로 답을 외워가시면은 그래도 최소한 반타작 이상 할 수 있죠. 한 10문제, 7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으니까. 한 7문제 뭐 잘하신 분 다 맞출 수 있겠지만은 정리를 평소 공부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제가 또 문제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론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 드릴 거니까 요걸, 그리고 이론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회계 공부하시면서 그 이론 문제 하다 보면은 그 흥미를 잃습니다. 흥미도 잃게 되고 또 공부도 안 되고 또 시험에 나오다 안 나왔다가 그것도 한다고 해서 너무 또 애쓰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냥 하시면서 편하세요. 이걸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걸 알아나가는 거고, 요걸 정도는 또 필요한 분 좀 암기 좀 해주시고, 알겠죠? 해서 또 제가 마무리 해드린다 그랬으면 그 좀 문제 해드릴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제 우리 책을 한번 보면서 조금 정리해드리고, 예, 마무리 이렇게 한번 보세요. 16쪽, 예. 16페이지에 보세요. 재무보리아 개념책에 나오죠? 그 1번 보시면은 그게 이제 개념책의 목적입니다. 왜 하느냐 하는 게 1번부터 6번 나와 있죠. 그죠? 1번 보시면은 1번이 바로 뭐냐? 재정자에게 도움을 준다 그랬죠. 그죠? 이게 재정자. 그죠? 1번. 2번은 보면은
2번도 재정자죠, 그죠? 2번도 1번, 1번과 2번은 재정자 이야기고, 3번은 작성자, 요건 작성자 이야기고, 그죠? 4번은 감사인의, 그죠? 감사인 이야기고, 5번과 6번을 보니까, 그죠? 이용자 이해입니다, 그죠? 이용자, 그죠? 5번과 6번은 이용자. 이렇게 여섯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 개념체의 위상이 바로 요거죠, 위상. 여기 우선한다. 알겠죠? 넘겨볼까요? 18쪽에 보시면은 일반 목적의 정보보다, 그죠? 일반 목적이라는 거는 우리 투자자란 이용자를 말하죠, 그죠? 일반 목적의 재무정보는 이용자고, 예, 요런 일반 목적의 재무정보다 하는 거는 이용자에게 투자자라든가, 그죠? 또는 채권자 등등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뜻이고, 그럼 일반 목적의 반대는 뭘까요? 특수 목적이랍니다. 특수. 여기는 없죠? 특수 목적이 뭐냐? 원가 회계 같은 겁니다. 원가. 아, 원가 계산하는 게 특수 목적입니다. 예, 고려하시면 되고. 아래 2번 일반 목적 재무본고의 유용성이 나오죠. 1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랬죠. 경제적 자원이라는 것은 자산을 말합니다. 자산이고, 그 청구권의 말은 뭐냐 부채와 자본, 알겠죠? 자산이 100원이고 부채가 30원이고 자본이 70원이죠, 그죠? 경제적 자원이라는 걸 요걸 말해요. 자산. 청구권 그랬잖아요. 청구권 했는데 요거는 채권자가 가져갈, 채권자가 청구할 거고, 요거는 소유주 청구권을 하죠. 말을 바꾸면 요거는 채권자 청구권이고 요거는 소유자 청구권을 합니다. 아래 2번, 동그라미 2번. 경제적 자원과 청구권의 변동에 관한 정보. 요 자산, 부채, 자본의 변동. 여기 변동이 생겨서 뭐가 생깁니까? 그렇죠. 예. 바로, 여기에 대한 게 바로 손익계산서 나오겠죠. 그죠? 수익과 비용이 생긴다. 알겠죠? 막, 그러고 나서 아래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아래. 일반 목적 제보고의 한계가 나오죠. 한계. 한계는 1번. 1번에 보면은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입니다. 모든, 두 번째 줄에 모든 정보가 아니다 그랬죠? 모든 정보가 아니고 뭐죠? 예. 회계상 정보입니다. 두 번째, 이 재무보고서는 기업의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다 그랬죠.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예. 세 번째, 정확한 서술보다는 추정이 많이 들어가죠. 그죠? 내용연수라든가 잔존가치 등등 이런 추정도 있다 이 말이고. 그리고 19쪽에 보시면은 재무제표 바로 요거 나왔잖아. 유용한 정보, 그죠? 유용성 표가 나와 있죠, 그죠? 질적 특성이 납니다. 아래 보면은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설명들. 예. 요 설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 설명들이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 그죠? 설명들이니까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다음에 22쪽에 가볼게요. 기본 가정 나왔죠, 그죠? 아, 여기 하나. 아, 여 해도 되고, 여섯 번째 해도 돼. 기본 가정.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하는 거 기본 가정 하나 기억하세요. 계속 개요입니다.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할 때 항상 가정, 뭐뭐라면은 하잖아, 그죠? 계속 기업을 가정해서 작성한다. 기업이 계속된다는 가정이죠. 그래서 하나 딱 기억하세요. 뭐라 했습니까? 계속 기업이다. 알았죠? 계속 기업. 청산기업, 오늘 말하면 문 닫는 기업 있잖아. 그거는 뭐죠? 시가야, 시가. 우리가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취득 원가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아까 이거 했죠. 이거. 여기 뭐죠? 계속 기업을 전제로 한다. 예. 다음 23쪽에 보시면 재무제표 요소. 요소라는 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다. 그죠? 아래 뭐 특징들 나오죠. 그죠? 특징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뒤로 가세요. 뭐 부채의 특징, 또 가면은 뭐 수익과 차익 나옵니다. 그죠? 뒤로 넘겨보세요. 그 다음 26조에 보면은 재무제표 인식 나오죠. 우리 다 공부했던 겁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효익이 유익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27조에 가보세요. 재무제표 측정이 나오죠. 역사적 원가, 취득 원가와 현행 원가 있다. 그죠? 그죠? 다음 실현 가능 가치, 그죠? 자산,
이행 가치, 내가 이행할 부채를 말하죠. 현재 가치, 오늘 현재 가치. 자본과 자본주의 개념, 이런 거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고, 29쪽에 보세요. 회계 원칙 나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있는 회계 원칙이다. 보편 타당성, 공정성, 실용성, 가변성, 불변성이 아닙니다. 가변성. 왜? 우리 법이 자꾸 바뀌잖아. 그죠? 예. 기업회계 기준, 즉, 국제 기준 자꾸 개정되죠. 그죠? 가변성이 있다. 그 불변성 하면 틀립니다. 예. 뒤로 넘겨보세요. 30쪽에 가시면은, 예.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도 있고, 뭐도 있다? 일반 회계 기준도 있다. 그죠? 상장 기업과 비상장이 있다. 업종별 회계 관습이 나오죠. 중요성. 그죠? 중요성. 업종별 관행 그랬죠. 보수지. 그 보수지 보면은 31조에 보시면은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보철이 예가 나오잖아. 그죠? 예. 그죠? 자산의 평가에 나오죠. 그죠? 예. 그 예가 기본에 뭐라 그랬죠? 이익이 적은 쪽. 이익이 적은 쪽. 알겠죠? 이걸 하나하나 우리 공부 다 했잖아. 이익이 적은 쪽이다. 알겠죠? 자산을 평가해 적어보면 뭐죠? 자산을 적게 하니까 이익이 적어지잖아. 그렇게 비교하면 돼요. 이익이 적은 쪽 항상 개념을 갖다가 보수지 하면 아 이익이 적은 쪽이다. 알겠죠? 그리고 공부해 왔던 거 있잖아. 그죠? 아래 회계감사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정의견 의견 거절 아시겠죠? 그죠? 그 마지막 문제 한번 볼까요? 감사인과 경영자 간의 의견 불출이나 영향이 제 문제 매우 중요하여 매우 중요하다는 거는 매우 어떤 말하면 잘못된 게 많다 이 말이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죠? 그럼 뭐죠? 부적적 의견이겠죠. 시험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우리 이제 재무회계는 예, 이렇게 해서 끝내고 그럼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다음부터는 이제 원가회계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집에서 꼭 요즘 또 코로나가 많이 또 이래 많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꼭 복습 하셔야 되겠죠, 그죠? 복습해 주시고 원가 회계는 보통 한 우리가 예상이 한 5시간 내지 6시간 정도인데 5강 내지 6강 정도 기본 그 정도 강의를 이제 계획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문제 풀이는 이제 들어가면 예상 문제가 있고 기출 문제 중심으로 문제 풀이가 될 겁니다. 그 문제 풀이 할 때는 문제 풀이 하면서 제가 매주 문제를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10문제 하다가 보면 또 뭐 20문제 아니면 또 40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복습 시험 볼 수 있도록 계속 제가 문제 드릴 겁니다. 항상 제가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요거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주에 또 나가자 요 할 때는 요거 다음 주 할 때 요것도 복습 문제 풀고 요것도 진도 나가잖아. 그죠? 그 다음 요것도 시험 문제 나갈 겁니다. 또 요만큼 또 공부하고 나면은 문제는 이거 나와요. 처음부터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풀어보시고 정답을 또 해드릴 거니까 정답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알겠죠? 또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원가 회계 들어갈 거니까 이제 재무회계는 오늘 끝냈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80점까지 이제 그죠? 80% 해서 끝냈습니다. 20% 남았죠? 20% 이제 원가 회계 남았으니까 다음에 원가 회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